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슈지타. 자, 이틀 전에 서울에서 마지막 콘서트 하고 바로 이제 슈지타를 촬영하러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집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친구가 굉장히 활발한 친구라 기대됩니다. 자, 이름 전정국. 직업 환갑에도 여전할 BTS 황금 막내. 슈지타 나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와, 근데 윤기 형 다섯 달이 지나서 불러주네? 속상하네 진짜. 정국아, 좋아. 아, 반갑습니다. 아, 라이브에서 대치타를 아주 개사를 해서 슈치타를 엄청 화제가 됐다고. 이제 불러줘요. 아, 그래가지고 나 오늘 특별히 노래방 기획까지 갔다 왔어. 노래 부를까 내가? 술 마시면 또 부를 수도 있겠다. 그치. Don't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이런 데서 많이 불러줘야 조회수가 잘 나올 거 아니야. 응? 알겠어? 카메라가 생각보다 많다. 예능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치? 그죠, 그죠. 지금 적응이 잘 안 되지. 아 근데 정국이가 참 진짜 언급을 많이 해줘가지고 지민이 나온 회차를 위버스 라이브에서 리뷰까지 했다고. 김희철 하는 거 보고 윤경 왜 그래 하고 정색했다고. 어 맞아. 이거 왜 계속? 아 슈가파. 너무 오랜만이야. 어 나 바로 종료 누를 것 같아. 안 볼란다. 아 윤기 형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오늘 좋은 술 있다 불러줘라 해가지고 불렀는데 오늘 네. 좋은 술 가지고 왔습니까? 저는 좀 즐겨 먹는 술인데 하이볼. 하이볼? 네, 하이볼 좋아해서. 하이볼 잘 만들어. 그냥 취향껏 만드는 거죠. 라이브 할 때도. 왜 계속 그러는 거야? 큰 손실 방지. 아니 진짜 내가 정국이랑 둘이서 술 먹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집에서? 그치 형 집에서. 네, 와인 먹었을 때. 그죠. 너무 오래됐지. 그날이 이제 사람 파트 2가 나왔던 날이지. 그때구나. 술 먹다가 야 작업이 나자 해가지고 갑자기 했던 둘이서 먹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또 여기서 맛있게 될 줄 몰랐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한 잔 먹어볼까요? 우리 사실 둘이 술 먹는 게 한번 방송에서 나가긴 했지. 우리가 몰타에서. 그치. 우정은 아일리시 슬래머. 아일리시 슬래머 해가지고. 우정은 뭐? 아일리시. 우리 그럼 오늘 우정은 하이볼로 갑시다 오늘. 우정은 하이볼. 야, 오늘 하이볼 마신다고 해가지고 소고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우. 어디냐면 한양파로. 맛있겠다. 이게 진짜 요즘 핫한 브랜드인데 여기 동석이 형이 지금 광고 모델이래. 화로구이 전문점이라 매장에서는 화로구이로 하는데 여기서 안 되니까 실내니까. 맛있겠다. 화로에 구우면 그럼 더 맛있는 건가? 아 훨씬 맛있지. 그럼 고기 좋아하는 정우가 한번 구워볼래? 마블링 좋네. 좋네. 오 예.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요? 아니 요즘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고. 네 그게 좋대요. 건강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론을 빠삭하게 좀 공부를 해가지고 아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되겠다 나한테. 너 어떻게 16, 8로 해 아니면? 24. 와 빡세게 하네. 근데 막 강박 시키지는 않지 그지? 강박처럼 막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뭐 하루에 한두 끼만 먹는다 생각하면 그냥 우리 스트레스 안 받더라. 맞아.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미국에서 자켓도 찍고 그러니까 컴백도 하고 이제 컴백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시죠. 질문을 던져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싱글 나오잖아. 그죠? 너무 길었죠. 어떤 곡이야? 이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직 못 들어봤어. 나 투어하고. 아 진짜요? 곡을 안 들어봤나? 너 두 달 동안 한국에 없었다고. 아 그러네. 곡을 뭐 틀어주실 수가 있나요? 소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벌써 왔어. 너무 좋죠? 핫백 1이다. 야 가자. 동구야 가자 핫백 1. 야 첫 썸을만 들어 알겠다. 이거 핫백 1이다 가자. 안무가 있어? 안무 있죠. 이거 볼 수 있어? 아 제가 쳐줄까요 지금? 어 좋아 좋아 좋아. 쳐줘 쳐줘. 이런 곡이? 아 이거는 챌린지다. 다 좋다. 아유, 야 핫백 1이 하겠다 진짜. 아 됐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곡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곡이. 아니 어떻게 솔로 활동 어떻게 할 거야 활동? 활동은 컴백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제 아예 그쪽 시장에 데뷔 같은 데뷔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아니 이번에 뭐 북미랑 영국 미리 프로모션 앞두고 있다고. 네, 예, 그 무대는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스타트 끊을 것 같고. 뭐 어떻게 하고 싶어 공연?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고 그럼 겁나 멋있게 하지 않을까요? 뭐 노래 뭐 한다고? 다이너마이트 하고 세븐, 네. 다이너마이트, 유포리아 이렇게 3개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 그러니까 팬분들이. 관리 또 잘하고 가야지. 죽여놓고 와라. 난리 나겠네 또. 아유. 이거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된 거야 이거? 미국 가지 않았나 그때? 네, 미국 가서 작업을 했죠. 곡을 받았죠. 근데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건 해야 된다. 아 무조건 해야지. 만약에 세븐이라는 곡이 없었잖아요. 그럼 저는 아직까지도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진짜로. 나는 쉬면 너무 힘들던데. 와, 난 그거 쉬는 거에 맛들려가지고 그걸 만끽하고 있다가 얘가 포문을 연 거지. 네. 이렇게 탁. 나 이 노래 들었으면 그냥 내가 노래 불렀을 거야. 내가 할게 이거. 할게 영어로 할게 그냥 이러면서.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작업을 하게 됐어. 녹음 자체를 미국에서 했잖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 K 아이돌의 자존심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굉장히 열심히 디테일하게 잘했죠. 그래. 이거 못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BTS 메인 보컬 준성국 기강 잡고 왔어? 기강 잡은지는 모르겠는데 잘 하고 왔어요. 아이 그래도 되게 너무 잘했네. Yeah. 아 이번에 디지털 싱글 하나 나오고 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그럼 싱글 하나 나오고 또 싱글 하나 더 하고 나중에 이제 작게나마 앨범 미니 정도 내고 한 11월 안으로는 다. 너무 바쁘겠다. 그렇죠. 아 그럼 이제 뭐 앨범까지 그럼 어떻게 지금 뭐 곡이 다 나왔어? 아니요 이제 해야죠. 네 진짜 이번 싱글 일단 요거는 빵빵빵빵 터질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번째도 이런 곡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 내가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형곡? 잘할 수 있어요? 못해. 야, 다 내 노트북 안에 있어, 다 있어. 저지 한번 저지. 저지 클럽? 응. 네. 어지 클럽을 하고 싶긴 했어요. 나 그거 있어, 진짜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뭘 그렇게 하면 돼? 하면 돼, 그렇게. 알겠어? 일단 줘봐요, 그러면. 줘봐요, 그냥? 나는 예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본 보컬 중에 제일 천재. 오 예스. 나는 전종국을 그렇게 표현했었어 항상 외부 작곡가들이랑 하면. 두 천재 만나면 반갑습니다. 나는 뭐 아니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친구가 원래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 노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죠. 근데 난 옆에서 그 과정들을 다 봤잖아. 솔직히 그 좀 옛날에는 너무 부담이었어요. 부담이었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소리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 그치. 아니 근데 계속 해야지 뭐 어떡해. 재능을 타고 났는데. 종국이는 그 공을 또 잘하고 뭐. 원래 못했지. 아니 근데 너 연습할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뜨면 노래를 하니까 내가 야 차에서는 좀 안 하면 안 돼? 택시에서 좀 안 하면 안 되냐? 많이 혼났어요.
근데 그만큼 진짜 열심히 했지. 진짜 우리 팀은 다 엄청 도끼 가지고 했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치.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다, 10년. 와.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나는 우리 팀이 너무 재밌는 게 각자의 역할이 정확해서 좋아. 침범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서로 진짜 상호보완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진짜 그 랩라인 형님들이 참 많은 영향을 줬죠. 우리 연습생 때도 지금 보컬라인인데 노래 막 안 듣고 막 띵가띵가 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랩라인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노래 개가지고 노래 리드 쫙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들으라고 하면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해줬죠. 계속 그러니까 데뷔를 하고 이제 나서. 내가 안 들어. 내가 안 들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안 들었어요. 아 이제 듣잖아. 이제 그냥 랜덤으로 계속 돌리긴 하는데. 근데 재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됐던 거지 뭐. 솔직히 야 그냥 재능이야 재능. 회사가 참 옳은 선택을 한 거지. 아 근데 진짜 너 없었으면 웃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 장난입니다. 아니야. 내가 3-4시간 혼자 무대를 끌어갈 만큼 성장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네, 인터뷰하면서 뭐 내가 콘서트 해봤자 우리 단체 콘서트였고 내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 거죠. 혼자서 그걸 다 끌어갈 수 있을까? 아니, 공연 봤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내 거. 형 그 뭐야 공연 끝날 때까지 보니까 점점 무대가 사라지더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냥? 어, 뭐 연출이야, 연출. 근데 아~ 그거를 되게 신기하더라고, 무대가 없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만한 거 하나밖에 안 남더만. 근데 내가 오, 되게 신박하다. 개인 공연이랑 팀 공연이 다른 게 팀은 사실 연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하거든. 그치. 예를 들면 우리가 춤을 추거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자유도가. 관객은 이렇게 봐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트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혼자 하면 막 그럼 하고 싶은 거 다 재밌을 것 같아. 나는 공연 무대 어떻게 하지? 벌써부터 지금 생각해놔야 되나? 그때 가면 옆에서 내가 많이 알려줄게. 내가 준비를 진짜 오래 했거든. 런스루를 한 달 전부터 했었어. 일주일에 세 번씩. 이제 총 28번하고 투어가 끝나는데 오. 20번 정도 런스루를 하고 출발했어. 한국에서? 어. 그러니까 공연 스케줄 그대로 맞춰서 갔었어. 준비 엄청 열심히 했네. 왜냐면 혼자 해야 되니까 솔직히 좀 무섭기도 그치, 하잖아. 무섭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팀이 좋은 거는 내 옆에 멤버들이 든든하니까. 나 중간에 감기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무대에서 나 쓰러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어. 이번에 투어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그런데 끝내고 한국 돌아왔는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잤어. 와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겠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원래 내 목이 안 쉬잖아 잘. 근데 안 나와. 이렇게 된 거야.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방해가 있으라고 검사해보겠다. 검사는 안 나오긴 했어. 다행히 코로나 검사는 안 나왔어. 근데 어쨌든 올라가긴 해야 되잖아. 뭐 올라갔지 뭐. 그냥 해야 돼. 그냥. 막 여름 막 38도 막 9도 올라가는데 막 어쨌든 기타 잡고 막 노래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아 그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뭐 라이브를 못하면 안 되잖아 또. 형 그 들고 있는 것도 위스키더만. 어 하이볼이야 하이볼. 야. 그것도 처음엔 그냥 위스키 언더락이었었어. 근데 감기 걸리고 그걸로 바꾼 거거든. 나는 하이퍼볼을 만들었어. 하이퍼볼? 에너지 뭐 에너지 드링크랑 레몬이랑 생강이랑 도라지 막 이런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하이퍼 이거 먹으면 진짜 이거는 아 무대 설 수 있다. 무대를 하면서 해먹으면 하는구나. 무대를 설 수 있다. 그거 먹으니까 내... 어쨌든 하더라고. 진짜 아픈데도 그게 제일 힘들어. 혼자 하면 어떻게든 마땅히 뭔가 그럴 데가 없으니까 없어 없어 백제적 없으니까 도망칠 수도 없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거 이제 너 하게 되면 좀 팁들을 알려줄게. 내가 먼저 다 해봤어. 아픈 거에도 팁이 있어요? 있어. 진짜 있어. 좋은데? 아니 근데 나 그 이야기 해야 돼 진짜. 아니 나는 와 그거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야? 카타르 월드컵. 아 카타르. 와 나 보면서 나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 그 정국민이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랬죠. 내가 보면서 내가 진짜 육성으로 나 혼자 보고 있었거든 집에서. 네. 멋있다.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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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같은 멤버고 같은 무대를 사는 사람이지만 나도 이제 국민 중 한 명이니까 어깨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팀 막내예요. 다 그 얘기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에. 준비 과정이나 이런 거 좀 이야기 좀 해줘. 준비 과정은 그렇게 순천치 그러니까 좀 딱 알잖아요.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다른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카타르 공연 전 한 5-6일 전에 미리 갔거든요. 와 근데 일찍 가기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원래는 그냥 가서 이제 리허설만 딱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안무도 난 솔직히 못 받았어요. 아 그래? 못 받았어요. 댄서들만 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안무를 안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안무 영상 달라고 내가 그냥 카피하겠다고 해가지고 딱구나. 따고 이제 막사비 같은 경우에도 안무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게 그것도 그냥 제가 수정해달라고 해서 바뀐 거고 그다음 동선을 이런 것도 제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와 나는 그냥 그 보면서 야 쟤는 진짜 슈퍼스타구나 이런 아이씨. 그래서 이제 멤버들끼리도 야 진짜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가수 해야겠구나 해야죠 그 생각 딱 들더라고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무대 내려오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더 잘할 수 있었다 아니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얘는 무대 못하고 내려오면 운다니까 진짜 불해가지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저는 되게 주관적으로 저를 보잖아요. 객관적으로 안 보고. 나니까. 잘했나 하면서 막. 네, 약간 우리의 무기긴 한데 계속 욕심내는 게 우리의 무기긴 한데 어느 정도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 팀과 나를 좀 볼 필요는 있겠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요즘 그러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치, 따로. 그건 있지. 내가 객관적으로 그런 걸 볼 수 있을 때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이 또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또 보완하고 정말 너가 많이 이게 성장을 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그런 거 같거든. 옛날에는 네가 딱 거기 딱 꽂히면 못 벗어나. 예, 막 애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막 괴로워하니까 옆에서 막 아무리 아, 좀 막 괜찮아. 해도 못 벗어났던 그게 불과 한 3, 4년 전에도 그랬었어. 근데 투어할 때 우리 막 쉬고 이렇게 하면서 전정국이라는 오로지 본인한테 집중을 하면서 나는 카타르도 그렇고 이번 나올 싱글도 그렇고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되게 삶이 되게 쾌적해지더라고요. 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어릴 적에는 진짜 사실 걱정이 좀 많았거든. 그죠. 진짜. 요즘에 마음이 좀 많이 놓이는 것 같아. 그죠. 뭐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뭐. 다 방탄 멤버들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너 제외한 나머지 여섯 명 아유 정국이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참 좋아 우리 팀은. 근데 어릴 적엔 진짜 많이 싸우기도 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까지 왔겠죠 나 어제 지민이랑 술 먹었거든 아 그래요? 지민이 형 먹었나? 그냥 만나면 맨날 그 이야기잖아 이제 과거 이야기 그죠. 우리 추억 이야기 그죠 뭘 몰랐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 막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알았으면 우리 못했을 것 같아 그냥 다들 바보라 가지고 시킨 거 잘하고 다 날거여가지고 그리고 진짜 우리는 욕심이 많았어 억울함도 많았고 그래서 독도 있었고 이제 마마 시즌 되면 우리의 영상들 나오잖아. 응. 아우. 아, 근데 진짜. 약간 눈물 나더라, 이제 보니까. 그래요? 난 마마 마이크 잡았다 보는데. 아, 거기까진 괜찮아. 뭐야, 이번에 10주년 때 막 노모드림 영상 트는데 나 진짜 리모컨 던질 뻔 했잖아요. 야, 노모드림 잘했었어. 아, 난 못 보겠어. 예, 제스처, 이거 원툴. 이거 원툴. 2억간. 이거 원툴. 거짓말이야. 이거만 할 때. 왜 그랬을까? 야, 이제 데뷔했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하냐. 지금 전종국이랑 그때 전종국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렇게 잘했으면 그런 것도 없었겠다. 그때의 그 날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카타르까지 서는 거야, 월드컵에. 아, 너무 민망해. 지민이도 이야기하는데 막 오래 했다, 우리도 참 이야기하더라고. 더 해야지. 60살까지도 할 것 같아. 챕터 2라니까? 6까지 하지 않을까? 챕터를 딱 정량 10년이라고 치자. 나이 먹고 노모드림 아카펠라 버전으로 해가지고. 디너쇼 하면 돼, 그때는 진짜. 재밌겠다. 얼마나 재밌겠어. 야, 그때 다 아미들도 다 할망구 돼가지고. 아니, 할망구까지는 아닐 거야. 아니, 아, 우리도 할방구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 60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한 챕터 6 정도 되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나는 이제 이번 공연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팬분들도 점점 이제 우리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음악을 계속하고 우리가 맨날 하는 촉발이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같이 늘어가는 거야 내가 이번에 그 영상 팬사를 했거든? 막 이제 그러면 이제 1대1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코로나라서 활동도 잘 못했었고 사이의 이야기들을 막 해주더라고 아 그 공백 기간에 2년 어땠는지. 3년 동안 이제 뭐 아미들의 생각 어땠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게 팬과 가수 이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동반자인 거야 그냥 이렇게 가야 돼 그냥 나이 먹고 영통 팬사 하면 되게 웃기겠다 눈 침침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팬은 막 아 오빠 저 초등학교 때 오빠 좋아했는데 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취직해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 떤다 1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 야, 어느 대학 가셨대요? 물어보진 않아 모르겠다 어디인지
너 콘서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콘서트 뭐야?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유포리아 하늘 날고 있는 거. 아 시카고? 잠깐 반 미쳐가지고 했었는데 비 오면 그래 그때 춥고 비 오고 하니까 다 정신줄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보통 그래도 무대를 빡세게 하면은 본인도 모르게 힘들다라는 그 감정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감정이 생각이 났어. 그냥 미쳐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그 나는 이제 그런 것들 더 하고 싶거든 솔직히. 지금은 이제 네. 못 하잖아. 그냥 못 네. 하는 거잖아. 네.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다 이제 만약에 다 전역했어. 그 미치지 그냥. 석진이 형 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전화기 딱 받아서 전화 왔을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 민기야 무대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단톡방에서도 진짜 막 그러잖아요. 지금 다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재밌어 그냥. 무대가 너무 재밌어 그냥. 근데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간간이 생각이 나. 하고 싶다. 나는 너 다쳤을 때. 아. 아니 갑자기 얘가 막 몸 풀겠다고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그래서 피가 와. 그리고 얘 무대 못 올라가서 울었잖아. 너. 아, 너무 속상했죠. 그러니까. 안 찍혔어. 다쳤어. 굉장히 아쉽고 공연에 대한 욕심이 되게 가득 차 있는 친구인데. 그냥 백분에서 꼬매야 돼. 내가 왜 누워 있는 건지. 네가 웃고 있어서 다행이다. 네가 울고 있을까 봐 뛰어왔어. 그럼 우리 거기 앉잖아. 속죄 의자. 맞아. 겁나 뻘쭘하게.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잖아. 속죄 의자 앉아 빨리 저 가 해가지고 이제 가서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진짜. 거기 앉으면 차라리 그럴 거면 쩔뚝거리면서 무대 서는 게 나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걸어서 나갔고 막 그랬잖아요. 호비 빼고 다 앉았어. 호비 빼고 다 앉았어요. 진짜 너무 뻘쭘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아 진짜 다치면 안 되겠구나. 안 돼 안 돼. 의무적으로라도 운동을 하고 해야지.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돼 그냥. 안 다치려고 해야 돼 이제는. 운동 요즘 해? 요즘 열심히 하죠. 넌 켈빈 클라인 화보? 거의 팝스타. 완전 그냥 팝스타. 보고 나 와 이랬는데. 아직 있나? 있어? 있죠. 보여줄래 한번? 보여줘요? 이거 천만 한번 찍어보자. 이거 천만 한번 찍어보자. 조명 좀 꺼주실래요? 어, 메이크업이라도 하고 올래 배? 실장님. 예전에 인터뷰에서 나는 형들의 성격이 다 담긴 인격체라는 이야기를. 맞죠. 내가 봐도 그래. 제 말투에서 다 나와. 멤버들의 그게. 그럼 나한테는 뭘 가져간 거야? 가져간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걸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너 시기별로 되게 영향받는 애들이 있어. 어떨 때는 남준이 막 어디 막 석진이 형을 받고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니까 되게 유연한 거지. 근데 딱 좀 그럴 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형들이 얘기했던 그 포인트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스쳐 지나가요 대화할 때. 야 스쳐 지나간다니까 너무 고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막 내가 조언을 해줘. 난 형한테 조언을 듣는 입장이잖아. 성국이가 조언을 얘기를 하면서 다 컸네 용기 하고 지나간다니까. 성국이 다 컸네 어른이네 이제. 아유. 다 내포돼 있어요 그냥. 가끔씩 이게 툭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지. 근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참 일곱 명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 저는 가족보다 오래 봤죠. 야 너는 진짜 인생의 한 절반을. 그치. 나도 반대로 멤버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나 근데 일곱 명 다 똑같이 진짜 N분의 1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영역에 이제 다른 멤버들이 해주잖아. 그걸 보면서 저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아 나도 어떻게든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자극을 되게 많이 받지. 일곱 명이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그런 것도 신기하다. 그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참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참 사람 잘 만났다고 하는 게 이렇게 습득이 빠르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막 성격 안 좋은 사람이었어 봐요 형들이. 그러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닮았겠지. 그리고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살아갔겠지. 그거는 이제 네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야. 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됐겠죠. 야, 너는 천상이 될 수 없어.
자연스럽게 그 좋은 점을 계속 보고 배우려고 나도 모르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멤버들 진짜 다 착했어. 원래. 맞아요. 진짜 착했어. 다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너희는 그냥 방탄해 하고 찍어준 거 아닐까? 뭐 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 운명이 믿는다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제일 뭔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점 중에 점 중에가 아니라 그냥 그게 그거 딱 하나가 제일 그건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막내니까 여섯 명의 형이 좀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그건 있긴 했었어. 고마워요.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참 잘 컸지 진짜 멤버들 때문에. 너가 생각했을 때 잘 컸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야 그래? 아 내가 못돼 먹지 않았구나 할 때? 우리는 아기가 없지 아기가. 그래 어른이 됐네. 다 컸네 진짜. 다 컸네를 한 볼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윤기 형은 나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지금 또 너 중학생 때랑 똑같거든 지금. 지금 얼굴 완전 중학생 또 똑같아. 그때 와가지고 막 똥 오줌도 못 가리고 형. 똥 오줌도 못 가렸다. 아니 2018년 달방 야유회 이거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쓴 시가 있대. 황금? 황금. 형아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황금 같은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처음엔 내가 황금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가 온통 황금으로 뒤바뀌었더구나. 이야, 연필이네. 야, 이거 너무 잘 썼는데? 이 소중한 빛들을 읽고 싶지 않소.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난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지. 그때는 지금이랑 달라진 건 없네. 참 돌이켜보면 다 같이 진짜 재능 있는 애들만 모아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울리는 것도 재능이에요? 아니, 물론 뭐 우리 노력은 많이 했지, 우리들끼리.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막 빵빵빵빵 이렇게 됐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긴 해. 아니야, 우리라면은 똑같이 이렇게 왔을 거야. 재밌네, 옛날 얘기하니까. 기억 안 난다 그러면서 다 기억하고 있구만. 평소에 생각 안 하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신기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기억하고 있어.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내 거 먹어, 내 거.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세 끼를 한 번에 먹는 거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 공복 시간이 중요한 거야. 야, 나도 그거 하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니까 찌긴 하더라. 밥도 잘 먹지 못해. 아니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 없는데요? 뭐 집에 가고 싶지? 아니야, 재밌는데? 윤기 먼저 퇴근해요. 자, 오케이. 슈지타에 타임머신 코너가 있는 거 알지? 타임머신. 봤다며 슈지타. 끝까지 안 봐요. 나는 애청자인 줄 알고 초대를 했는데. 아, 타임머신 향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뭐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 있어 혹시? 간다고 하면 과거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초등학생? 왜? 기억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리셋되는 거예요? 가지고 돌아가야지 말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초등학생. 뭐 할 거야? 내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위치까지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개인적으로 그냥 엄청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곡이나 뭐 이런 것들? 실력이나 춤이나 공부도 그렇고 영어 공부 그런 것들. 영어 공부 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웬만한 대화는 영어로 할 거 아니야? 안 하면 되는데요? 금방 좀만 하면 돼. 그래, 해야죠. 물론 이제 애들이랑 노는 건 되게 재미없겠다만. 초등학생 애들이랑. 그쵸. 뭐 하고 노냐? 내가 뭐 하고 놀아? 경찰과 도둑 뭐 이런 거 해야지. 애들 좀 놀아주고. 나는 이제 집에서. 집에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데뷔 초 때부터 천재 소리 듣는 거야. 아니 너 데뷔 초에도 천재 소리 들었어. 뭔 소리야? 아니야. 그때도 잘했어. 못했어요. 다 못했지.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냐고 나 그게 좀 궁금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천년돌 소리를 듣게끔. 너 만년돌 하고 있어. 뭘 또 욕심을 더 내. 지금처럼 하면 되지. 욕심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건 아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누구보다 욕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즐길 줄 다 알고 해야지. 아니 물론 너무 잘 즐기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의미가 없긴 한데. 자, 인간 전정국. BTS 전국 말고 꿈이라는 게 있어.
전제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치, 막 그 두 개를 떼어놓을 수는 없지. 그렇게 분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전종국이에요. BTS 전종국 꿈.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 내가 개쩐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진짜 멋있다. 나 스스로. 그런 나르시스트가 되겠다고? 어. 저는 지금도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가 나중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경지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와 그냥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만 모르지.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안 돼. 더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면은 내가 엄청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런 순간이 딱 왔으면 좋겠어요. 와 너 정말 멋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되게. 쫙 술치차 사랑해요. BTS 보물 영원한 황금 막내. 엔딩곡으로 노래 하나 하고 가 또. 뭐 성시경 씨 하나 노래 불러야 되겠다. 술치차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내가 처음인가? 최초야 최초. 오케이 최초. 가사는 되게 너무 절절하다 되게 그죠? 보고 있으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쉬시다 쉬시다. 자 죽었다. 아 죽었다. 집에 가자 이제. 노래 한 곡 더 하고 하면 안 되나? 형 먼저 퇴근하실래요? 야 네가 노래 부른다는데 어떻게 가냐 진짜. 아 근데 나 대떼씨나 불러야 되겠다. 아아아 아. 20 다시 웃고 울고 지지고 벗고 Let's get loco. Pandemic's over 그래 기분이 오져 다시 구분이 어져 Everybody say 벅져 지그네 벅져 지그네 벅져 거리네 노저 벅져 거리네 동서남북 에이. 강남 강북 싹 다 모여 떠요 해수지 아세요.
살 다 쪄야 할 것 같은데.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ow,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준비하시고 써세요. Bad that I like that,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어줘. 뭐지? 외로. One, two, three, to the four. That that I like that. That that I like that, baby. That that I like that. It's like that. That's all. That that I like that. That that I like that, baby. That that I like that. It's like that. 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까먹어야지. That's that I like that. 시간이 지나가고 왜 난 없이. That's that I like that. Like that. I don't care, I don't care. That's that I like that. Like that. 내가 바라보고 바라던 사람들은 모두 다 ready set go. 내가 늘어나 매치 데리던 분이 불편하겠지. 너네 바람대로 말할 거라고 서주는 사람들은 뭐하다가 가볍게 됐지. 적당히 하라고. Go, go, go. 그냥 다시 걸어가서 걸어보자고. Meaning you are to jump.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준비하시고 써세요. That that I like that.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뭐 안 갈 거야? 가야지, 가야지. 가까워, 가까워. 어, 맛있고 집에 가서 마셔, 그냥. 뭐 먹으려고? 아깝잖아. 냅두고 가. 뭘 여기서 마시냐고. 아무튼. 너무 즐거웠다. 어, 즐거웠어. 어, 되게 좋았어. 어, 나 간다. 어, 수고하시고. 들어가. 되게 재밌는데 노래 한 곡 부르러 갈까? 너야 대치도 없신다. 미안합니다. 좀만 더 놀다 갈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One Nation, Snap on Sound, Go on Top of the World.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라따따따 울리 진짜 친구도. 하나야, 하나야. 고생하셨습니다.